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. 올해 장로교단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고 있는데요. 오늘은 예장 대신총회 이정현 총회장입니다.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제56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.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.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. 아울러서 지금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총회장으로서 이 총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나가실 계획이시잖아요. 그중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해나가실 어떤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5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. 제일 첫 번째는 직영신학교를 정상화하는 일입니다. 지금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하고는 MOU 관계로 있고요. 그것을 지속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신 종합행정센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. 유지재단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그리고 총회회관이라든지 그리고 대신세계선교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공간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하며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총회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우리 각 노회가 법적 구성 요건을 좀 더 철저하게 갖추어서 노회 역할을 다 감당하고 또 총회 총대원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는 각 지교회의 기능 회복과 성장에 다각도로 지원하는 일을 총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, 총회 산하 기관의 여러 기관들이 지속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.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혹시 교단 차원에서 이러한 교회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이 있을까요? 이번 회기에 총회의 표어를 회복과 성장이라고 정했습니다.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제 기능들이 무너졌다고 보는데 그 무너진 교회의 제 기능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위하여 교단 차원에서 지교회에 자료나 정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유익을 주려고 생각합니다. 예, 지난 총회 때 예장 백석 대신 총회장님이 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요. 이제 총회장님으로서 한국교회 연합 사업에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? 저희 교단은 한장총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교단인데 거기에서 우리 교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한국 장로교회의 어떤 정체성, 이 장로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대신교단은 한교총회 상임회장단 교단이기 때문에 이 단체를 통해서는 교회에 대해 사회적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.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 이 한국교회 성경적인 어떤 가치나 기독교에 반하는 어떤 사회적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교단 차원의 어떤 대응이나 뭐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? 각 지교회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지교회 성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필요하다면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도 세미나를 열어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이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들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잘 대처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마지막 질문으로 이들 교회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총회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
그때 뭐 먹을 것이 없다, 아니면 마실 물이 없다, 뭐 길이 험난하다,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에, 그런 때에,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선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.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. 그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정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앞으로 교단은 물론이고요.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